지난 시간 우리는 지상낙원 대라완군도에서 경이로운 자연을 느껴보고 보르네오의 황금 어장으로 알려진 탄중바투로 향했습니다. 그들만의 전통 고기잡이 과강을 함께 체험해보고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물의 도시 반다르마신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리토강에서부터 파밍기르강까지 생명의 젖줄을 따라가는 여정. 물 위에 뿌리 내린 다양한 삶을 만나봅니다. 신비의 열대, 그 다채로운 속살을 찾아 떠나는 여정. 그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여정의 출발지 칼리만탄 남부 반다르마신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탄중바투에서 용로로 27시간이나 이동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발릭파판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약 1시간 반다르마신으로 향합니다. 남부 칼리만탄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반다르마신은 16세기 초 이슬람 왕국이 들어서며 이슬람 문화를 꽃피운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인구의 95%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다르마신 중심부에 위치한 하산우딘 사원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외관만 봐서는 모스크라고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일반적인 돔 양식 구조가 아닌 3층 구조의 지붕으로 설계돼 독특함을 자랑합니다.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한 아저씨께서 갑자기 출입을 막습니다. I'm sorry. 아우렛. 제가 지금 못 들어가겠는데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발목까지 가리는 천을 사룽이라고 하는데요. 제 사정을 듣고 뿌찌라는 이슬람 모자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직접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이슬람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까지 경건해 주는데요. 내부로 들어갈 때도 오른발을 먼저 내딛는 것이 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슬람 도시답게 평일인데도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게 몸을 숙이며 읊조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artinya keselamatan. Keselamatan menjaga dirinya dan keluarganya dari perbuatan-perbuatan kerusakan di dunia dan azab neraka di akhirat. Islam itu artinya selamat. Makanya assalamualaikum. Keselamatan dan kesejahteraan atas semua. 그들의 기도 소리에 여행에 지친 제 마음도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물의 도시 반다르마신을 가로지르는 바리토강의 지류를 따라 탐파강 수상마을로 향할 건데요. 열대 밀림으로 뒤덮인 보르네오에서는 대부분 강을 따라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바리토강의 지류인 파밍기르강의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다 잠시 한마을에 들렸는데요. 이 작은 오토바이 행상에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냥 빠른 가리. 어인이야.
아저씨가 가장 맛있다고 추천해준 빵을 먹어보았는데요. 이니 들어보았다, 저 아빠. 이니 클라파이. 어, 클라파야. 바탕, 베스케탕. 예, 역시 야자수에서 만드는 거고요. 맛이 좀 고소합니다. 달콤하기도 하고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어디선가 오리 울음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지금 밑에 오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집 아래에 마련된 공간에 오리들 수십 마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가 오리우리라고 합니다. 오리야! 오리야, 이거! 귀여운 오리를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너무 빠릅니다. 한 마리도 잡기가 힘드네요. 역시 전문가의 솜씨는 다릅니다. 한 방에 오리를 낚아채는 하루스딘 씨. 아, 오리가 가까이 보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잘생겼다. 언니 잠깐? 어떻게 됐나? 아빠, 제니 씨 남아냐, 아빠? 남아 되겠냐?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e too. I love you. Me too. 아빠? No. Love me? 이름이 되게 희한하죠? This is it, I love you. 그 오리 종류가 I love you 오리입니다. I love you 오리. 아, 그 diberi nama di kota I love you. Kota yang di mana itu ada tempat atau tempat pasar jual belinya. Nah, konon nama I love you itu karena orang Belanda bilangnya I love you di daerah itu, lalu daerah itu dinamai I love you.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 때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오리 이름에 도시의 아픈 역사가 숨어 있었네요. 하루스딘 씨가 뭔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알이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오리 알은 처음 보는데요. 보기엔 달걀이랑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 오리 알이 무슨 맛일까 정말 궁금해요. 마, 이니 몰래 막간 틀렸던 애낙 막을 겨울에 봐봐. 겨울에 머리도 파스카. 어? 이게 제가 사업에 큰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이게 먹으면 안 돼요. 부화시키는 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먹는 욕심을 너무 내세운 것 같아요. 쓰라 골레간? 야야 심판들로. 이렇게 수거된 알들은 따로 한 곳에 모아 부화를 시킨다는데요. 오, 여기가 지금 부화장입니다. 부화장에서도 바로 이곳이 오리 알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 Nanti setelah 4 hari itu kita teropong untuk mengetahui telur ini dibuahi atau tidak dibuahi. Nah, setelah itu umur 7 hari lalu kita pindah ke mesin tetes yang di atas. Nah, setelah 2 minggu yang ini kita pindah lagi ke atas mesin tetes. 부화되기 직전이 되면 알들은 다시 한번 옮겨진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지금 새끼 오리들이 막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갓 태어난 새끼 오리의 모습은 저도 처음 보았는데요. 정말 경이로운 생명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다 나온 상태예요. 이 고개를 흔드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축 늘어뜨리는데요. 마스 mati mati kan. Tetapi kalau udah kering nanti dia siap lagi seperti ini. 이렇게 알이 부화하기까지는 사주라는 인내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어, 여기 좀 큰 알이가 있네요. 그런데 하루스딘 씨에게는 암수를 구별해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고 합니다. 이니 betina ini. 어? betina. 암컷이라고요? 예. Dan yang ini jantan. Kalau betina suaranya lebih melengking, kalau jantan ini agak parau.
dan gerakan mulutnya lebih lamban dibanding dengan gerakan mulut betina. 이게 암컷의 울음소리라는데요? 이게 수컷의 울음소리라고 합니다. 아, 이제 dijual yang lebih mahal yang betina. 이 암컷이 jantan. 어, kenapa begitu ya? Ini mahal? Karena kan betina dia bisa nelur. Nah, jadi untuk menghasilkan uang ini lebih apa berpeluang. Kalau ini semua untuk potong. 아. 제가 보기엔 암수할 것 없이 다 귀여워 보였는데요. 이들에겐 아닌가 봅니다. 칼로 피나? 어! 피나, 리마이! 정든 오리들과 헤어질 시간입니다. 하바주바. I love you. 하루스딘 씨의 유쾌한 내용이 저를 또 한 번 웃게 만듭니다.